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충북 혁신도시를 찾았습니다. 혁신도시 시즌2를 통해 혁신도시를 지역의 경제 중심지로 만들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구준희 기자입니다. 2019년 말 충북 혁신도시 인구는 2만 6천 명, 기업 세수는 27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공공기관이 이전을 시작한 2014년보다 인구는 10배, 세수는 3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나 가족 동반 이주율과 삶의 만족도가 전국 꼴찌 수준에 머무는 등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지난해 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153개 공공기관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곳 충북 혁신도시에 자리 잡으면서 혁신도시 시즌1이 마무리됐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충북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등과 간담회를 갖고 혁신도시 시즌2의 본격 시작을 알렸습니다. 혁신도시 시즌2란 혁신도시를 지역 실정에 맞게 특화 발전시켜 새 성장 거점으로 만들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구상입니다. 혁신도시를 기업과 사람의 모이고 일자리와 투자가 넘쳐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클러스터의 활성화, 입주기업 인센티브의 확대, 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 등의 노력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정주 환경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족한 문화 여가 시설을 대폭 확충해서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데 충청북도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적은 교육 연구 기관이 다수 이전해 있는 만큼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시즌2에서 우리 좀 큰 규모의 공기업 한두 개를 좀 이렇게 보내주시는 이런 것이 좀 꼭 있어야 되겠다. 이 지사는 이 밖에 청소년 위켄센터 건립, 진출입 교차로 개선, 송전설로 지중화 등 혁신도시 인프라 확충을 건의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